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징계를 받기는커녕 검사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. 검찰은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해당 검사를 이전 부서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지난해 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.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 초 A검사를 약식 기소했습니다. 그러다 얼마 뒤인 1월 하순에 검찰 정기 인사가 진행됐습니다. 그때까지 형사부 소속이던 A검사는 약식 기소가 된 상태인데도 같은 검찰청에 금융조세 조사 일부로 이동했습니다. 검사들이 선호하는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옮긴 겁니다. 검찰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놓고도 당사자에게 영전성 인사 조치를 한 셈입니다. 여기에 약식 기소 후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A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는 사이 A검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앞뒤가 안 맞는 늑장 대응이란 지적에 대해 검찰은 A검사가 사실관계를 따지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또 영전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엔 금융조세조사부 인력 수요가 많아져 A검사를 부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A검사는 공직자로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검찰도 SBS 취재가 시작되자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A검사를 이동 전 부서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 SBS 김도균입니다.